직영점 매장 운영하는 매장 오래된 노포 매장이지만 당시 모습이에요. 여기만 테이블 6개 놓고 호사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육수는 이렇게 떡만둣국 육수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봉사하는 단체에서 맞춰준 의미 있는 옷이라서 셰프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모양을 갖추고 여기 바로 네, 매장이 저희 매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살고 계시고 직영점 매장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1층에 바로 매장이어서요. 저희 매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오래된 노포 매장이지만 보면 40년 된 노포 매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진 않으세요. 120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여가지고요. 60석으로 줄여놨어요. 거의 반으로 줄여놨어요.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23년까지. 음식의 기본 중에 1순위 들은 게 위생입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가정집에서 매장을 차렸던 당시 모습이에요. 여기는 원래 없었고 여기만 테이블 6개 놓고 시작했던 데가 이쪽이에요. 유천이 뭐 지역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있는 빌라가 유천 빌라예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삼동에 살았는데 유천 빌라에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딱히 뭐 할 것도 없어서 그냥 그래서 지으신 그냥 딱 명명이 된 거예요. 이게 고객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호사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낭설이 너무 많아요. 저희 매니저님 김양호고 아, 여기 이제 아까 전장님 이 친구가 뭐 CS권 다 담당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 다 권한을 주긴 했지만 제가 가장 신임하는 대표님이 많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장 전반에 관련된 거 전부 다 하고 있고요. 주방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 이 친구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소통 창구죠 뭐 솔직히. 저희 사장님이면 아, 짱이죠. 없는 말 하지 말고. 아, 없는 말이 아니라 매장에서 일할 때도 뭐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 외에도 많이 저희를 지지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일하기가 편하죠. 거의 형동생 다 형동생. 아,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모 잠깐만 우리 27년 된 우리 이모 안녕하세요. 인터뷰하고 있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우리 박남희 우리 이모시고 26년이죠. 26년 제가 20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매장을 도와주시다가 제가 물려받고 그땐 또 저를 도와주시고 저희 매장에 다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이시겠어요. 어머니 같아요. 그냥 오래된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가족같이 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주방이고 육수는 이렇게 자체 제작한 슬러시를 기계가 있어요. 맛을 보고 잘하셨고 옛날에는 그냥 냉면에다가 얼음을 가얼음을 넣어줬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얼음 녹으면서 맛이 싱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서 그냥 갈아보셨으니까 훨씬 더 좋대요.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개발을 하시다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도에 맞춰놓으면 이렇게 살얼음 계속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관해놓는 상태 이런 거 식자재 관리하는 그런 걸 해놓고 있고 일정을 정원해서 식자재 어떻게 관리하는 거 관리가 돼야 되려면 제가 모르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입선출하면서 식자재 관리가 곧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24시간 여기 이제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를 못하면 다 로스. 그러면 장사는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돈 버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고 식자재 관리를 굉장히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게 육수예요? 네, 이제 이게 갈비탕 육수인데 이건 이제 떡만둣국 육수. 제가 만드는 음식이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맛을 제일 잘 알잖아요. 혹은 또 음식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전날에 보관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아침에 와서는 이제 무조건 체크. 제가 못하면 저희 매니저가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 40년을 이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50년을 더 이어가려면 이런 거는 좀 고집스럽게 지켜나가야 될 것 같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하루 매출 저희가 어머니 6천 그릇도 하루 종일 메밀 100%짜리고요. 밥 말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1세대 73시에요. 아들을 못 믿어서.